제가 이제 우선 이제 결론부터 드리는데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제가 90% 이상 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제가 들어야 될 때는 90% 이상 듣는 것 같아요. 상황에 따라. 그다음에 이제 5대5가 될 때도 있는 거죠. 그 왜 그럴까?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.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특히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. 여성분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해요. 예, 일단 그거를 다 해소를 해야지 들어요, 제 말은.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일단 그 원래 선천적으로 말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통 한 7초에서 30초 안에 파악을 다 해야 돼요. 아. 이런 거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혹시 그 심리학 쪽으로 해갖고 많이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.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뭐 요즘은 워낙 보편화됐죠. 뭐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. 그걸 알아요. 디스크. 예, 디스크라든지 그런 걸 알아요. 사람들은 알아요. 그걸 한 번씩은 이걸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 해본 적이 최소한 30번, 100번 이상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. 아. 그거는 멀리서 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자기 조직원들, 자기 가족들, 요 정도면 하면 충분히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은요. 들어가서 보는 순간 성향이 나와. 이 사람 내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네. 이 사람은 들어야 되겠네. 이 사람은 감성 터치로 가야 되겠네. 이 사람은 확실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조져야 되겠네. 이게 딱 나와요. 거기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틀려지는 거죠. 그렇구나. 그쪽을 좀 많이 한번 좀 심도 있게 반드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한번 심도 있게 파면은요. 근데 제가 요즘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어찌 보면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만 지나면 AI 시대가 되거든요. AI 시대. 모든 게 심지어 이제 보험 설계조차도 컴퓨터가 다 하거든요. 전산이 다 하거든요. 이제 의사도 다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우리 감성 터치가 필요한 세일즈 쪽인데 그런 쪽을 많이 무장이 돼 있는 세일즈맨들은 앞으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같습니다. 예. 생각을 좀. 그래서 미래에